에어팟이 23만 원? 19만 원. 근데 방수가 되지 않죠. 되게 엄청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귀여운데? 이번 영상은 애프터샥스에서 제품을 지원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러블리뷰입니다. 율무씨, 왜 그래요? 인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녕. 수중 MP3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좀 종종 듣고는 해요. 훈련할 때는 노래를 듣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MP3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근데 이렇게 할때 MP3가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으로. 애프터샥 중에 에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원래 먼저 썼었어요. 그건 요 친구거든요. 방수가 안 돼요. 하지만 얘는 통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운동할 때 귀에 걸고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용해 본적 없는데 자전거 탈 때 되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바깥 소음도 들어야 되는데 노래도 듣고 싶을 때. 잠시만요. 저 마이크 물어봐.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중 MP3가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오면은 저 꼭 써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를 주시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뜯어볼게요. 여기 정품 인증 마크가 있고 이거 이름은 엑스트레이너즈네요. 얘는 워터프루프 제품이고요. 수중 MP3예요. 어떻게 열어야 돼? 빼는 거구나. 우와! 너무 예쁘다. 봐봐요. Be open.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열으면 케이스가 이쁘네. 이렇게 포장지가 이쁘면 괜히 더 선물 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좋거든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수모 안에 쓰고 그 다음에 수모를 쓰면 흔들림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열면 이렇게 제품이 있고 액세서리즈예요. 물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물 빠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요. 그리고 얘를 열어보면 귀마개. 우와. 되게 엄청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귀여운데? 충전기인 것 같고요. 고무마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거 정말 좋다.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한번 슬쩍 그냥 볼게요. 근데 이상하게 사용설명서는 보기가 싫어. 자, 검은 색깔인데 막 밤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컬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이 지금 디자인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전 검은 색깔을 추천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검은색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골전도라서 귀에다 직접적으로 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대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공기보다 4배가 더 잘 들린대요. 그래서 수영할 때 엄청나게 노래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죠. 물소리를 차단하면서 노래를 듣고 싶을 때는 이 귀마개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소리가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소리든 물소리대로 듣고 노래는 노래대로 듣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잖아요. 뭐랄까 별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들어요. 제가 에어팟 사용하거든요. 에어팟은 이제 끼고 오래 있으면 귀가 아파요. 근데 얘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가 1000곡 정도 담길 수 있대요. 1000곡을 들으려면 3분만 생각해도 3000분이에요. 10곡이면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사실은 MP3를 굳이 추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비트킥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단어를 생각해서 뭐 탕수육 아니면 뭐 잡채 이렇게 하라고 했었었는데 노래에 비트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할 때 수영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캐리비안 해적에 노래 그 제목 알아요? 따다단딴따다단딴따다단. 아무튼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맞추면 그렇게 수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수영하고 있는 거에 그걸 커버업 해봤는데 너무 박자가 잘 맞는 거예요. 따다단딴따다단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킥 연습하실 때 아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 있죠? 나 몸치 아니고 나 뭐 물 바깥에서 좀 춤도 추고 박자 잘 맞추는데 왜 수영만 박자를 못 맞추지? 네, 그런 분들은 노래랑 맞춰서 같이 하시면은 따다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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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MP3가 혹은 노래가 그런 식으로 또 수영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이 19만 5천 원이에요.
에어팟이 23만원? 19만원. 근데 방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노래를 여기다 넣을 때는 이거를 마개를 열고 이거 USB를 넣어줍니다. 이게 열면 이게 충전기예요. 충전기 굉장히... 미안해요. 누르세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 난 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딸깍 하면 충전이 됩니다. 근데 진짜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충전이 되고 노래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좋네. 한번 완충을 하고 나서 총 재생 시간은 8시간인데 2m 수심에서 수행을 할 경우에는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엑스트레이너즈를 4대를 제가 총 준비를 했는데요. 사연과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약간 구독하기는 누른 분들만 선물을 4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정말 다양한데 재밌는 제품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저한테 아래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러블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아. 안 돼! 나 그거 멈추지 못할까?